갑자기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손까지 올리고 이렇게. 쌤의 지갑을 털자. 오, 들어왔어.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가면 이 정도 아니 다시 올 수가 없잖아. 그 많이 많이 게 벌써 너무 많아 버립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겠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영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심한 거. 안녕하세요. 제작 사회탐구 연구실 신규 조교 연준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조교가 돼서 워크샵 오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 둘러보니까 되게 엄청 크고 되게 좋아 보여요.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최적 선생님의 신규 조교로 들어오게 된 소수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조교님들끼리 워크샵 가는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지금 그 장소에 제가 왔다는 게 믿기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최적 선생님 24년도 신규 조교 안정규입니다. 다음 적자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적자 생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최적 사회탐구연구실 신규 정치화법 조교가 된 배준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개념 강의부터 이후 적자생존 모의고사의 마지막 커리큘럼까지 쭉 따라왔던 수험생이었는데요. 선생님의 잘 정리되어 있는 단권화 노트 및 선생님의 꼼꼼한 판서를 참고해서 끝까지 수강하고 1등급을 맞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 적자분들도 꼭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와서 꼼꼼한 개념 강의 및 문제풀이 스킬을 익혀서 정치화법 1등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조교가 된 김민지라고 합니다. 처음 조교가 돼서 워크샵에 오게 되었는데 수험생 때 꼭 최적쌤의 조교가 돼야지 하면서 버텼는데 실제로 꿈에 그리던 최적쌤의 조교가 돼서 이렇게 워크샵도 오고 정말 기뻤는데요. 최적 선생님의 조교답게 앞으로도 이 연구실을 위해 한번 바쳐 일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최정 선생님 신규 조교로 들어오게 된 안서연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충북 청원고등학교를 나왔고요. 24학번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조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최정 선생님 인강을 들으면서 조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저도 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선생님의 교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강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과목에 대한 흥미 자체도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교가 되어보니 좋은 점은 일단 최적 선생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다른 조교님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다양한 대학교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적 선생님께 한마디 하자면 선생님 덕분에 작년 사회탐구 과목을 잘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조교 일에 참여해서 앞으로 선생님께서 가르치실 학생분들께도 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수능의 마무리까지 늘 최적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생고등학교를 나와서 현재 24학번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진학할 예정인 윤희위라고 합니다. 조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최적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최적 선생님의 어떤 열정과 파워 있음에 반하게 되어서 한번 뵙고 싶어서 조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교가 되어보니 좋은 점은 아무래도 최적 선생님을 실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워크숍에 대한 소감은 펜션이 되게 좋고 고양이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최적쌤에게 한마디를 드리자면 항상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적자들에게 한마디는 또 항상 행복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최적선생님 24학년도 조교로 새로 들어오게 된 손우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서울 소재 영일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올해 제가 이제 반수를 했는데 반수를 하면서 선생님의 현장 강의를 듣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계속 연구실에 대한 어떤 자랑이라든지 연구실에 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조교가 되어 보니까 좋은 점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뭐 셀 수도 없겠지만 지금 제가 출근하고 있는 현장 강의 이제 현장 강의 선생님 그 수업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제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학생들을 보면은 좀 많이 더 알려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또 그런 업무도 하다 보니까 나름의 자부심도 들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워크샵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봤던 대학교 MT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좋은 분들과 함께 워크샵을 오게 돼서 그런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적자분들에게 한마디를 드리자면 수능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고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깁니다. 길고 눈 떠보면 또 수능이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다 보면 어떤 대학교든 가게 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하는 일만 열심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 24학년도 조교로 새로 들어오게 된 신규 조교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 평내고등학교라는 곳을 졸업했고요. 지금 대학은 중앙대학교 프랑스 어문학과로 진학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그 제가 현역 때부터 최적 선생님의 현장 강의를 다녔고 그 조교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이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현역 때도 조교를 지원했었는데 아쉽게도 탈락의 고비를 막 받고 이번에 반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시험을 받고 그 결과로 조교로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조교가 되보니 좋은 점은 최적 선생님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점과 학생들 만나면서 제가 겪었던 고충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워크샵을 보니 그 숙소도 정말 좋고 여러 조교분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고 최적 선생님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적 선생님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최적 선생님 덕분에 좋은 탐구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조교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적자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분명 힘들고 본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가 분명 올 텐데 그 고비만 잘 넘기신다면 수능을 포함해서 여러 앞으로 인생이 있을 일에서 좋은 결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